그리고 누리네 부부와 친해진 계기. 누리네 부부 언니는 다 교회에서 만난 인연들인데, 저희 교회 안에 벽화팀이 있어요. 시골에 가서 벽화를 그리는 봉사를 하는 모임인데, 거기 팀장님 부부십니다. 원래는 저희랑 언니네 부부랑 다 부산에 살다가 언니네가 양산에 이사 오면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도 여기 이사 오게 되면서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강아지를 3마리 키우거든요. 누리 말고도 2마리가 더 있어요. 검둥, 누렁, 누리 이렇게 3마리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강아지를 둘다 약간 관심이 없고 무서워했는데, 되게 자주 만나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3마리 다 너무 개성이 뚜렷하고 성격도 다 다르고 매력도 다 달라서 강아지들의 매력에 빠져서 저희도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반려견을 입양하게 된 계기 그리고 결심 이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누리 언니 부부의 영향이 제일 컸고,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 전부 유기견 출신이고, 그 나머지 두 마리는 그 시장에서 파는 그 강아지를 누가 키우던 거를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된 거였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하게 유기견을 입양을 하려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버터를 처음 봤을 때 가족이 될 거라는 느낌이 있었는지, 첫눈에 내 새끼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지. 첫눈에 내 새끼는 아니었지. 이제 그 유기견 센터에 갔는데 쫙 둘러봤는데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친구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센터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얘네들을 데리러 왔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거기 갔다가 다른 데도 갈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고른다는 마음 자체가 너무나 미안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버터는 우리가 갔을 때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가까이에서 냄새도 맡고, 다른 더 예쁜 개들도 많았어. 사실 더 작고 예쁜 개들도 많았는데, 남편이 쟤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해서, 그래 나도 좋다 이렇게 해서 버터를 데리고 왔습니다. 강아지 입양 후에 부모님 반응.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랑 동생이 예전부터 강아지 키우고 싶다, 엄마 강아지 키워라 이렇게 해도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도 아니 무슨 강아지를 데려온단 말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버터야 할머니였다 할머니 이렇게 하시고 버터랑 머핀이를 좋아하시는데, 항상 엄마가 하는 말씀이 너그 버터니까 내가 좋아하지 다른 개들은 안 좋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좋아하시고 하는데, 아빠는 아직도 아빠는 그냥 무관심이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반려견을 키우면서 이들한테 우리가 또 쏟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들이 컸고 또 우리가 얘네들한테 받는 것 중에 가장 큰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받는 걸 부모님들이 보시니까 훨씬 더 이제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양 후 달라진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변화. 입양 후에 사실 제일 많이 변한 건, 저는 집순인데 한번 집에 이렇게 있으면 나가지 않거든요. 근데 버터가 실외 배변견이기도 하고 산책을 다 해줘야 되니까 한 걸음이라도 더 걷는다는 거. 그래서 제 건강에도 더 좋고, 이게 집에 남편과 둘이 원래 있었는데 생명체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더 생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아까 남편이 말한 대로 뭔가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요. 물론 얘네가 우리를 막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물론 많지만, 이 반려견이 주는 행복감이 이렇게 크다는 거를 키우고 나서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버터가 유기견 시절에 습관이나 두려움,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지. 근데 버터는 특별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 왔을 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느낌은 있었고, 그때 버터가 어떤 학대나 이런 걸 받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길에서 생활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트라우마 같은 거는 없고, 약간은 성격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머피니와 버터는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머피니는 그냥 깨발랄 강아지고, 버터는 눈치를 좀 보고 그런 건 아직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애견 카페 가서 확실히 느낀 건데 호터는 서열이 낮은 개다. 그래서 친구들 강아지들 사이에 주도하지 못하고 굉장히 주변을 겉돌면서 하지만 자신은 행복한 그런 강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다른 개들이 버터를 무시하는 다른 개들이 약간 버터를 무시하는 느낌? 근데 이거는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버터를 처음 본 저희 지인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버터를 무시한다기보다는 다른 개들이 버터를 없는 셈 칩니다. 그냥 유령처럼 생각을 하고 없는 셈 치는데 버터는 자기는 거기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끼고 해맑고 거기서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버터가 길에서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버터는 항상 짠해요. 짠한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특히 제가 더 사랑을 많이 주고 싶은 강아지입니다. 유기견 입양할 사람에게 조언이 있다면 유기견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에 관해서 지인들에게 추천을 하는지 사실 뭐 유기견을 입양할 사람에게 조언이라기보다 모든 반려견에게 똑같은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샵에서 데리고 오든 유기견을 입양하든 다 똑같은 마음으로 데려와고 와야 하는 것 같고 유기견이라고 해서 다 행동에 문제가 있거나 막 굉장히 사납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세상에 모든 개가 안 짖는 개는 없고 뭐 물지 않는 개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보호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고 유기견을 데려오는 게 다른 개를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느낀 건 우선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개들에 대한 마음이 유기견 센터에서 데리고 오면 내가 개를 구해왔다 이런 마음 때문에 반려견에 대해서 짠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다른 개들을 바라볼 때 또 다른 눈으로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으로 인해 마음 여는 시간. 버터가 집에 온 지 이제 8개월 좀 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100% 자신을 다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더 밝아지고 있고 점점 더 저한테 가까이 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터 머핀이 사이가 좋지. 버터 머핀이 사이 좋습니다. 사이 좋은데 버터가 아직까지 이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요. 심지어 어제도 머핀이 응아를 먹더라고요. 진짜 너무 경악할 만한 짓인데 아직까지 쩝쩝쩝 소리가 들려서 보면은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기 때 핥아주면서 이렇게 아기들의 체취를 없애는 그 습성이 남아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너무 그 소리를 듣는다면 모든 보호자들이 아마 기겁을 할 건데 아무튼 사이는 굉장히 좋고 지금 둘이서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버터가 막 핥아주다가도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둘이. 근데 버터는 약간의 질투가 있고 머피니를 막 만져주고 있으면은 자기도 막 오고 머피니를 부르면 버터가 와요. 근데 그게 약간 걱정해서 뭔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머피니를 부르면 꼭 버터가 옵니다. 버터 머피니의 닮은 점과 다른 점. 닮은 점은 얼굴이 닮았고 체형이 닮았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모색은 다르지만 겁 많은 거. 겁이 많아요 둘 다. 머피니도 겁이 되게 많고 되게 깜짝깜짝 잘 놀래고 청소기를 아직까지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은 신기하게 가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화들짝 놀래는 그게 둘이 똑같고 그리고 되게 다른 점은 버터는 식탐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애견 카페 갔을 때 친구보다 먹는 게 더 좋은 스타일이고 모피니는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막 간식 간식 해도 오지 않고 친구들이랑 놀아서 에너자이저처럼 지치지 않고 집에 갈 때까지 친구랑 뛰어놀아요. 버터는 아까 말했다시피 주변에 맴돌다가 좀 힘들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간식 얻어먹고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간식 얻어먹고 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모피니는 인싸. 모피니는 인싸. 버터는 약간 아싸. 약간 아싸. 네. 그립톡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립톡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티셔츠를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립톡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남편에 관련된 질문들 사실 많이는 없는데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남편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예, 저는 지방에 있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끝인가요? 네. 굉장히 두루뭉실한 답변이었고요. 자, 두 번째. 지금 남편의 수치와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예, 수치는 예, 뭐 거의 정상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상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는 이식하기 전에도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이게 아마 운동을 많이 해서 뭐 근육이 많지는 않지만 근육량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예, 그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근육량이 많으면 크레아틴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높은 상태고 생활하는데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네,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많이 짜게 먹으면 손발이 아직까지 붓긴 합니다. 그리고 남편 얼굴 공개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지? 얼굴 공개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요. 저희 첫 영상부터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저는 그 솔직하게 얘기하면 브이로그는 남자들이 많이 안 본다 생각해서 친구들이 별로 안 보겠구나. 그래서 뭐 와이프가 한다는데 제 삶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칠 거라 생각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의 와이프가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 저 사람 저희 친구 아니야? 이렇게 된. 예, 그렇게 돼서 그런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그 대학교 동기들 대학교 동기들도 알았구나. 예, 아무튼 뭐 저희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남편 지인들이 알게 되고 지인의 와이프겠죠? 그래서 와이프님들이 알게 되면서 알게 되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Q&A가 제대로 만족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목소리가 지금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평소에 제 부족한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게으르지만 열심히 계속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